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시가 어떻게 돈들을 훼손했다는 건가요? 현상적인 시간이 끝났는데도 경남도에다가 제 승인을 받지 않고 해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장문화재 유전지역에서 지하수 파기를 수반하거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 증과 사진을 회피해야 하지만 김해 씨는 박수를 해체하고 유적진의 상승인 윗돌 주변부를 중장비로 파헤치기 작업을 했으면서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혜 씨는 2021년 10월 경남도에 유적지 현상 등재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요. 공무원들은 그녀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는 탓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허승훈 전 김해 시장과 홍태용 현 김해 시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이거 어쩌다가 진짜 굴삭기가 웬 말입니까? 학계 예산을 보고 지역 참사를 보고 있던데요. 일부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고인돌 주변에 매장 문화재 발굴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요. 네, 학계에서는 과거 1971년 우령론 등 발굴 당시와 같은 부시대적인 참사가 다시 벌어짐과 동시에 장릉 금단 신도시 아파트 북극 건축 논란과 같이 문화재에 대한 공무원들의 몰지각함을 드러낸 고고학적 참사를 보고 있고요. 현재 수사와는 별개로 민간 업체인 장강문화연구소와 매장 문화재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한 발굴을 앞두고 문화재청의 발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곳의 천둥기시계의 추정 주거지와 수위를 본 흔적을 확인을 했고 비가 올 경우 해선의 우회성이 있어 발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2007년에도 묘역 동쪽 상남로 주위에서 정동기 시대 주거지 두 동을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발굴을 맡은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고인돌이 중요한 문화유산이기에 철저한 복원 후에